며칠 전 전국을 멈춰 세웠던 KT발 인터넷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명령어 하나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30초 만에 전국 통신망이 마비된 건데 KT의 나태함이 불러온 사고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이상배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점심시간대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통신 먹통 사태. 구현모 대표까지 사과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해당 사고가 KT 부산지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중계장치를 교체하던 중 EXIT라는 명령어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이후 전체 인터넷망이 먹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에 불과했습니다.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하였고 이후에 라우팅 오류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당초 작업은 26일 오전 1시부터 6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협력업체가 야간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낮 시간대에 옮겨졌고 작업 당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KT 직원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의 사고 대처도 미숙했습니다. 과기부 조사 결과 네트워크 장애가 시작된 건 11시 16분. KT는 그로부터 24분이 지난 11시 40분에 의심 신고를 한 뒤 과기부 확인도 받지 않은 채 디도스 공격으로 단정 짓고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안일함과 업무 태만이 국가 통신망을 마비시킨 전형적 인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